자, 다음 문제는 20번입니다. 양수 T에 대하여 로그 T의 가수를 FT라고 할때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양수 T의 개수를 AN이라고 하고 A4, A5의 더한 값을 구하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럼 가에서 먼저 볼게요. 가는 T 값이 1부터 100일 때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로그를 한번 취해볼게요. 로그 10으로 취해보면 0부터 로그 T는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죠? 결국 이거는 이 T의 로그 T는 0점 먹거나 1점 먹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개가 경우가 있다는 걸 생각해 놔야 돼요. T는 1부터 10까지일 수도 있고, 그리고 T는 10부터 100까지일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100까지 있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처음부터 딱 생각을 해놓고 이제 풀어봅시다. 이 문제가 약간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돼요. 자, 로그 T는 어떤 자연수 A라고 하고 자연수 플러스 가수 FT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한 건 뭐였어요? 0점 먹거나 1점 먹. 즉 A는 0이거나 1이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FT가 중요해요. T를 알아야 되는 문제. 나에서 FTN승 2의 FTN이 1이 되는 값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FT의 값을 구하는 게 관건이에요. 자, 로그 T는 요거고 로그 T의 N승을 구해볼까요? 그러면 N의 로그 T가 되겠죠? 그쵸? 자, 이거는 뭐예요? NA 플러스 여기다 곱하면 NFT 이렇게 되는 값.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 1이 되는 게 있을 거다. 그래서 N이 4일 때랑 A가 N이 5일 때를 구하라.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경우. N이 4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N이 4일 때. 자, 이럴 때, N이 4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NFT 요걸 구해야 되겠잖아요. 그쵸? 자, N이 4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4A 플러스 4FT를 구해야 돼요. 4FT를 곱하면 이게 가수가 아니라 1 이상으로 넘어가 버릴 수가 있잖아요. FT는 항상 0부터 1까지 이렇게 사이가 값이 존재하는데 4FT는 0부터 4까지가 되어 버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게 뭐뭐가 있어요? 4FT 이거 자체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아, 1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먼저 1번. 얘가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이게 아예, 1보다 작아질 수도 있고. 2번. 4FT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게 1보다 작아질 수도 있고. 3번. 4에 FT에 마이너스 2를 한게 1보다 작아질 수도 있고. 4번, 4의 FT에 마이너스 3을 한게 1보다 작아질 수도 있어요. 여기다 4까지 빼버리면 얘는 0이 되니까 가수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4일 때는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존재를 해요. 단, 요럴 때는 FT가 0부터 4분의 1까지일 땐 요게 성립할 수 있겠죠. 두 번째, FT가 4FT-1이 1보다 작을 때, 이거는 4분의 1부터 4분의 2까지일 때, 요게 성립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4분의 1, 여기다 곱하면 4 나누면 1 빼기 1이니까 0. 가수가 0이 될수 있죠. 4분의 2를 넣어 볼게요. 4분의 2를 넣어 보면 4 없어지고 2 빼기 1은 1이 되잖아요. 가수가 1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럴 경우에는 3번이 성립하는 거예요. 4분의 2일 때, 아까 이게, 4 빼면 2, 라고 했으니까 4분의 2를 여기다 대입하면 2가 되잖아요. 2 빼기 2는 0. 그럼 가수 되죠.
이럴 때는 FT가 4분의 3까지 그리고 4분의 3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 자,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N이 4일 때는 총 3가지, 4가지 경우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놓고 풀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풀어봅시다. 첫 번째, 이 아까 나에서 보면 FT의 N승 플러스 EFT 플러스는 1이 된다. 이렇게 여기서 위에서 구했죠. 그럼 저거대로 생각해서 넣어봅시다. 4를 넣어서 F의 T의 4승 플러스 2의 FT는 1이 되는 값을 구해보자 이거예요. 자, 이럴 때는 아까 N이 4일 때는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왔잖아요. 자, 그럼 첫 번째 FT로 그냥 4FT로 풀릴 수도 있죠. 4FT 플러스 2FT는 1, 이걸로 풀릴 수가 있어요. 2번 4FT 마이너스 1 플러스 2FT 이렇게 풀릴 수도 있어요. 3번 4FT 마이너스 2 플러스 2FT 이렇게 풀릴 수도 있고 다음 4번 4FT 마이너스 3 플러스 2FT는 1 이렇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에서 구해볼까요? FT는 뭐죠? 6FT는 1, 6분의 1이네요. FT는 여기선 뭐예요? 6FT는 2, 그러면 6분의 2네요. FT는 3, 6분의 3이네요. FT는 4, 그래서 6분의 4네요. 자, 그렇게 구했는데 단, 우리 아까 여기서 경우의 수 나왔잖아요. 이 첫 번째 경우의 수는 0부터 4분의 1 사이여야 되죠. 0부터 4분의 1 사이예요. 0, 4분의, 6분의 1, 4분의 1 요거 들어가요. 통분하면 여기 6, 4, 24, 여긴 4, 9, 6이니까 이쪽에도 작네. 이거 성립, 그쵸? 자, 요거 성립. 이거 성립. 두 번째, 6분의 2는 요 사이에 들어갑니까? 이거 다 통분을 해보면 돼요. 이거 통분하면 들어가요. 자, 이거 2분의 1이죠. 여기에다가 통분해서 넣어볼까요? 2분의 1은 요거 4인가? 얘랑 똑같죠? 들어가네. 들어가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3, 3은 9, 4. 이게 더 크다. 그쵸? 그러면 이거 안 되네. 아, 그러면 N이 4일 때는 FT가 6분의 1도 될 수 있고, 6분의 2도 될 수 있고, 6분의 3도 될 수 있구나. 자, 그러면 A 플러스 6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A 플러스 6분의 2가 될 수도 있고 A 플러스 6분의 3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아까 여기 가에서 보면 두 가지가 경우의 수가 있다 그랬어요. 로그 T는 0점 얼마 얼마, 1점 얼마 얼마. 그럼 이 A값이 0점 얼마 얼마, 1점 얼마 얼마 두 개 될 수 있죠. 이거 하나당 두 개씩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N이 4일 때는 총 몇 개? 6개가 되는구나. 아, 그럼 N이 4일 때는 6개인 거 이제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A가 5일 때 어떻게 하나 구해봅시다. 두 번째, N이 5일 때예요. 자,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구했던 거 똑같이 생각해봅시다. F, T의 5승 플러스 2의 FT는 1이다. 이걸 구하라. 자, 이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어요? 4일 때 4가지였죠. 5일 땐 뭐예요? 다섯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5FT 플러스 5FT 1는 1. 이거 있겠고 5FT 마이너스 1 플러스 5FT 2는 1. 이거 있겠고 5FT 마이너스 2 플러스 5FT는 1. 이것도 있겠고 5FT 마이너스 3 플러스 5FT는 1 있겠고 5FT 마이너스 4 플러스 5FT는 1 이렇게 총 다섯 가지가 있겠죠. 자, 이것도 FT는 10, 아 이거 더하면 뭐예요? 아, 여기 5가 아니라 다 2인데, 그쵸? 여기 2인데 잘못했네. 7FT는 2, 그래서 FT는 7분의 2가 되겠고, 자, 여기서 FT는 7분의, 아, 이거 1이잖아. 왜 이렇게 실수해? 7분의 1. 1 더하기 1. 이거는 7분의 2. 이거는 7FT는 3. 7분의 3.
7FT는 4, 7분의 4. 7FT는 7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위에처럼 또 범위가 있겠죠. 자, 어떻게 되겠어요? 위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아까 0부터 4분의 1 사이였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0부터 5분의 1 사이여라. 이게 되겠죠? FT는. 0부터 5분의 1 사이일 때 1번식이 성립해요. 자, 그럼 이거 통분해봐요. 어때요? 맞죠? 자, 두 번째는 뭐겠어요? 얘가 5분의 1부터 5분의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거 통분하면 성립해요. 자, 이거는 5분의 2부터, 아니, 7분의, 7, 5분의 2부터 5분의 3까지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것도 성립해요. 얘는 5분의 3부터 5분의 4 사이에 있어야 돼요. 얘는 통분해보면 어때요? 성립 안 하죠. 이거는 5분의 4부터 5분의 5 사이에 있어야 돼요. 얘도 통분해보면 성립 안 하죠. 그래서 얘도 3개가 돼요. 그럼 이것도 0. 얼마 얼마, 1. 얼마 얼마. 그러니까 7분의 1 플러스 7분의 1이거나 1 플러스 7분의 1. 두 가지 경우에서 또 있겠죠? 얘는 7분의 2. 1 플러스 7분의 2, 두 가지 있겠죠. 7분의 3, 1 플러스 7분의 3, 두 가지 있겠죠. 그래서 얘도 결국 몇 개예요? 6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이 4일 때 6개, n이 5일 때 6개. 그래서 총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자, 3번이 됩니다. 21번입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2의 x 플러스 1승 x 2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n 플러스 3 플러스 ax가 역함수를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gn이라고 하고 gn이 1부터 8까지 만족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fx를 역함수를 갖도록 한대요. 역함수가 가지려면 이걸 미분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자,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f 미분하면, fx를 미분하면 자, 이거 미분 한번 시작해볼까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쓰고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 되죠. 이렇게 곱셈은. 자, 앞에 거 미분해봐요. 2x 플러스 1은 미분해도 똑같이 2x 플러스 1. 그리고 x 제곱 플러스 똑같이 그대로 써줘야겠죠.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미분을 해볼 차례입니다. 뒤에 거 미분 2x 플러스 1에다가 2x 플러스 n-2. 자, 이거 다 날라가죠? 이렇게 되겠네요. 플러스 뒤에 거 요거 미분한 뭐예요? a 이렇게 됐네요. 자,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이거 두 개 더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역함수를 가진다는 거. 자, 이거 그럼 깔끔하게 좀 풀어볼까요? 요거 깔끔하게 정리해서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2의 x 플러스 1 묶어줄까요? 얘랑 얘랑 x제곱 플러스 nx 마이너스 2x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n 플러스 3이고 요거 속에 거 플러스 2x 플러스 n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되겠죠? 자, 그럼 보자. 2x 2x 없어지고 n n 없어지고 2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그리고 요거 nx 남죠? 플러스 nx 3 빼기 1이니까, 2니까, 플러스 1,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가 0보다 크려면 어떻게 돼요? 얘가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죠. 그럼 요것만 한번 구해보면 되겠네. 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결국 이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최소값을 구해봅시다. 얘를 hx라고 편의상 놓고 풀어볼게요. hx는 x제곱 플러스 nx 플러스 1이에요. 그쵸? 자, hx 미분해볼까요? hx 미분해보면 여기 앞에 어디 갔어? 2의 x 플러스 1이죠. 자, 얘 미분을 해봅시다. 앞에 거 미분 2x 플러스 n 뒤에 거 그대로 그리고 뒤에 거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 이거 미분하면 똑같죠? 이렇게 되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2x 플러스 1. 얘네들이 묶을 수 있네요. 요거 x제곱 플러스 nx 플러스 요거 2x 플러스 n 플러스 1. 이거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게 n 플러스 2x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묶으면 되겠어요? 1, 1, n 플러스 1, 1, 1. n 플러스 1이랑 1. 요거에서 n 플러스 1 더하기 1, x 하면 요거 나오죠? 그럼 이거 이렇게 풀릴 수 있네. x 플러스 n 플러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구해지네.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에서 어때요? 지금 여기서 0에서 만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표로 한번 구해볼까요? 자, H, X, H, X. 자, 여기서. 먼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서 얘 0으로 한번. 여기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0. 이렇게 그려질 수 있죠? 땡땡땡. 자, 그러면 얘가 지금 하나씩 대입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얘가. 그러면 얘 뭐가 돼요? 얘 음수 되네, 그쵸? 얘 음수 되고, 얘는 어떻게 돼요? 얘도 음수 되네. 음수 되니까 양수가 되겠네. 자, 요 사이 값이에요. 여기 사이 값에서는 어떻게 돼요? 얘 양수 되죠. 얘는 음수 되죠. 양수 음수 곱하면 음수. 자, 여기서 볼까요? 얘보다 크고 얘보다 커. 그러면 이거 음수 되고 요거는 당연히 이거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얘 양수 되겠죠. 얘도 양수 되겠죠. 양수 양수 곱하면 양수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여기서 극대값을 갖겠고 여기서 극소값을 갖는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대충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만나죠. 0에서 이렇게 만나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플러스. 여기서는 기울기가 지금 플러스죠, 이렇게.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가졌네. 기울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플러스. 이렇게 되는 그래프예요. 그쵸?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1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수 있어요. 이게 hx 그래프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최소값이 여기다 최소값을 넣었을 때 양수 얘가 0보다 크면 이 그래프는 언제나 0보다 큰 값이 되는 거였잖아요. 자, h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면, 자, x, 1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그리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 그리고 곱하기 2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0이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 1이니까 없어지고, 2 마이너스 n일 때, 얘는 최소값을 가져요. 그쵸? 2-n일 때 최소값을 갖는데 이게 a-a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항상 어때요? 항상 양수를 가질 수 0보다 큰 값을 가질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그죠? 자, 그러면 a는 이거 -1씩 곱하면 n-2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이 fx의 그래프는 역함수가 미분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 문제에서 보면 최소값이 gn이라고 하고 gn이 1부터 8 사이에 가리킨대요. 자, 최소값이 뭐예요? 요거죠. 그럼 얘가 결국 뭐예요? gn이네. 그쵸? 그럼 gn이 1부터 8 사이의 값을 갖는 걸 구하래요. n-2가 8부터 1부터 8까지 n은 3부터 뭐예요? 10까지네.
자, 그러면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땡땡땡 10까지 구하네. 그쵸? 자, 그럼 이거 합 전체 구해봅시다. 2분의 1씩 커지니까 첫 항, 끝 항. 그러면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총몇 개야? 3, 4, 5, 6, 7, 8, 9, 10. 총 8개고.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4 곱하기 13. 그러면 4, 32, 4, 1은 4, 52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4번, 52가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무리방정식 루트 7x 플러스 1은 x-1의 해를 구하시오. 이거 그냥 풀면 되죠? 자, 제곱해볼까요? 양변에 7x 플러스 1은 x 플러스 x-1의 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에요. 그쵸? 자, 그럼 이거 풀면 이항 시킬까요? 1로 넘기면 마이너스 9x는 0. x는 x를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는 뭐예요? 0 또는 9예요. 자, 그럼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어떤 걸 루트 씌웠는데 마이너스가 됐어요. 얘는 뭐예요? 무용근이네. 무용근이고, 9를 집어넣으면 8. 그러면 성립하죠. 그래서 x는 9가 되겠습니다. 쉽게 22번은 구할 수 있죠? 자, 23번. 첫째 항이 2인 등차수열 an을 주고 a7, a11은 20을 만족시킬 때 a10을 구하라. 열 번째 항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등차수열이라고 했어요. 첫째 항이 2예요. 그러면 an은 첫째 항 플러스 n-1, d가 되겠죠? 자, a7은 뭐예요, 그러면? a7은 2 플러스 6d가 되겠고, a11은 2 플러스 10d가 되겠죠? 자, 이거 두 개를 더하니까 20이 됐대요. 4 플러스 16d가 20이 됐대요. 4, 아니지, 16d는 16이고, d는 뭐예요? 1이에요. 아, 결국 등차수열에서 이 공차가 1이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고. 자, 그럼 10번째 항을 구하래요. 얘는 a1 플러스 9d가 되겠죠? a1은 2고 d는 1이니까 9네. 그러면 정답은 11입니다. 자, 24번입니다. 포물선 y제곱은 20x에 접하고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의 x, y절편을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자, y제곱은 20x에서 접선을 구하는 건데 기울기가 2분의 1이에요. 그럼 얘에서 접선은 2분의 1x 플러스 b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 포물선에서 봐봐요. y제곱은 4 곱하기 px네요. 자, 여기서 초점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 4 곱하기 5x로 나눌 수 있죠? 자, 그러면 5,0이라는 곳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어떤, 여기가 지금 여기서 만나니까 이런, 포물선을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5일 때 얘랑 얘랑 이렇게 다 거리가 똑같은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접선의 방정식. y는 4px라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 생각나요? 이럴 때 기울기 m이라고 하면 mx 플러스 n분의 p가 접선의 방정식이잖아요. 우리 기울기 m은 뭐예요? 2분의 1인 거 구했잖아요. p는 5인 거 구했잖아요.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분의 5가 되겠네요. 그럼 결국에 뭐예요? 2분의 1x 플러스 10이 되네요. 자, 그러면 y절편은 뭐예요? 10. 그래서 정답은 10이 되겠죠? 간단하고. 자, 25번. 매개변수 t에 대해서 나타낸 함수 x는 t제곱 플러스 1, y는 3분의 2t 세제곱 플러스 10t 마이너스 1일 때, t는 1일 때 ty dx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t에 대해서 각자 미분을 해봅시다. dx dt는 et죠. 그리고 dy dt는 뭐예요? 2t제곱 플러스 10이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요거를 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dt, dx, dt, dy, dt.
이렇게 하면 이거 나눠져서 dx, dy, d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밑에는 뭐예요? 위에서 구한 대로 2t고 위에는 2t 제곱 플러스 10. 이거 구하면 지금 dx, dy, dx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거 한번 구해봅시다. 2로 나눠지네요. t분의 t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5. 요게 되고, 문제에서 t가 1일 때를 구하래요. t가 1일 때. 그럼 1분의 1, 1은 1, 1제곱 플러스 5. 그러면 정답은 6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6입니다. 자, 26번입니다. xy에 대한 연립방 정식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0, x는 0, y는 0 이외의 해를 가질 때를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이 행렬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4a, x, y는 이거 분해할 수 있겠죠? x, y로 해서 자, 0, a, 2x, 아니,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분해되죠? 그러면 x, y로 묶을 수 있겠다. 이거 이쪽으로 다 이항시켜 볼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4a, 마이너스 0, a, 2, 마이너스 1 여기다가 x, y는 0이 되겠죠? 자, 이거 구해보면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a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이고 이거는 4a 플러스 1, x, y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x는 0, y는 0의 이외의 해를 갖는데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 x는 0, y는 0의 이외의 해를 갖겠죠. 그럼 이거 역행렬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ad-bc가 어때요? 0이어야 되겠죠. 그럼 1 곱하기 4a 플러스 1 마이너스 자 ad-bc니까 요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곱하기 요거 뭐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얘가 0이어야 돼요. 그쵸? 4a 플러스 1 마이너스 요 곱하면 3 플러스 3a고 4a 플러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a는 0. 그러면 a 플러스 마이너스 2는 0이네요. a는 2. 다 구했네. 그래서 정답은 a는 2가 되겠습니다.